You know I want you. It's not a secret I try. 그림자 살수 낙수. You know you want me. 눈이 예쁘구나. 네가 나의 스승이어서 제자 장욱은 스승 무덕을 목숨 걸고 받들고 지키겠습니다. 나를 위해 목숨을 걸어준 건 네가 처음이었다. 찾아와 품어줄 정의 하나뿐이야. 나는 지금 그 하나에 매달려 있는 거다. 너가 없는 동안 내가 생각을 좀 해봤거든. 어떻게 하면 너를 계속 내 옆에 둘 수 있을지. 저 위에 다시 올라가고 싶고. 그래, 내가 널 저 꼭대기까지 데리고 가줄게. 지승이, 우리 서로에 대한 의리와 도리를 잘 품고 살자. 장훈을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은 몰랐네. 나야 장훈, 무덕이 내는 똑바로 봐. 도련님이지. 전에 그러셨거든. 또 아픈 나무 꼭대기에 혼자 있는 새알 같은 여인을 마음에 품고 있다. 장욱의 새알은 난데. 우리 무덕이 너무 보고 싶나? 그 사람을 봐줄 리가 도련님밖에 없다고 하셨다. 이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잖아. 여기 써져 있잖아. 너만 볼 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. 거기에 대한 답이라고. 장욱, 매우 분명하고 위험한 신호다. 난 이 자를 연모하고 있다. 나도 보고 싶었다. 답장이야. 이게 애 그렇게 예쁘고 귀엽게 그릴지들이 아닌데 미친놈처럼 계속 생각이 났거든. 그럼 정말 해봐? 그래! 두 사람이 같은 걸 내밀면 지가 도련님을 제가 무더기를 많이 좋아합니다. 진짜로 좋아해. 다시 오늘 같은 일이 생기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을 때 버리고 살아라. 죽어도 좋으면 버리지 않고 하던 거 계속해도 됩니까? 제자의 기력을 다 잃었고요. 스승님도 다시 그냥 무더기로 돌아왔네. 그래도 괜찮다. 함께 있으니까. 이젠 다 이뻐 보이네. 이야, 곧 혼례를 앞둔 신부가 있다더니. 안가 봐? 도련님한테 씹어라. 무덕아, 그럼 하나만 더 약속해. 기력이 돌아왔을 때 만약 그 칼을 뽑아도 누군가를 겨누려고 한다면 그 가장 처음은 나한테 겨누. 찌르면 살수를 다시 세상 밖으로 내놓는 책임을 지고 나는 죽는다. 아무거지. You know I want you. It's not a secret I try to hide, but I can't have you. We're bound to break and my hands are tied.